저는 주현 씨가 굉장히 많은 콘텐츠를 준비해왔다고 들었어요. 이제요. 오늘 첫 번째 코너는 코너? 준비 많이 오셨나 좀 많이 봐요. 해왔어요. 아, 제가 진짜요? 오늘 사실 기획도 제가 해왔거든요. 그래서 맞아요. 많이 떨리는데 일단 첫 번째는 시를 읽어주는 제가 요즘 거예요. 진짜 혼자만의 시간이 생기다 보니까 네. 좀 책을 읽는데 이게 좀 제목이 좀 그래요. 어머. 이거 팬분한테 선물 받은 아. 책이거든요. 근데 너무 읽고 싶어서 요즘 읽고 있는데 밤시라는 책이에요. 이렇게 밤시 이건데 약간 오해를 부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시를 읽는 밤이라고 해서 줄임말은 하지 않겠습니다. 네가 전부 다 좋아져. 네가 전부 다 좋아져. 하살옥 이렇게 네가 전부 다 좋아지고 네가 전부 다 좋아진다는 그런 시인데 그죠. 언니한테도 포함이 되는 거지만 우정들한테도 꼭 해주고 싶은 말이었어요. 근데 그런 것 같아. 진짜로 좋아하게 되면은 다 포용할 수 있지 않아요? 누군가를. 이제 그죠. 친구든 뭐 누구든. 요즘 멤버들한테 많이 느껴요. 네. 네, 이제 맨날 전부 밥 다. 먹이고 맨날 이러다 보니까 약간 하숙집 엄마 같기도 하고 하숙집 주인 약간 같기도 하고 하우스메이트 이런 건가요? 그죠 그죠 약간 그죠. 집주인인 느낌이죠.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스텝 2 코너 근황 토크입니다. 일단 오늘 인스타 잘 봤습니다. 아, 저요? 네 오늘 어떤 공부를 하고 오셨어요? 오늘 저는 요즘 열심히 대본을 읽고, 오 네. 뽀배 뽀배 뽀배우 뽀배우 혼자만의 시간을 열심히 가지면서 열심히, 그죠. 네. 대본을 읽고 정말 있습니다. 옆에서 보는데 많은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. 여기 또 살짝 아까 비쳤는데, 이런 예쁜, 이번에 어머 대본이 굉장히 예쁜 책이에요. 와 예쁘죠? 대본만 봐도 너무 취재인데? 네, 이렇게 예쁜 책입니다. 다영이꺼. 다영이꺼 네, 그래서. 다영이꺼 내 진짜 다영이는 아니고 가짜 다영이꺼 임다영! 예, 100% 방송 보고 있었다. 사랑해! 네, 그러네요. 예. 다영이가 또 와있고. 그래서 이제 멤버 이름이기도 하니까. 네, 문이 잠갔습니다. 정말 네. 사고뭉치예요. 임다영! 사랑해! 네, 저는 님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다영인데. 반말하네요. 그렇고요. 사랑이는 반말이지? 그럼요. 저안 그렇겠는데요? 여러분, 이 사진 다들 보셨죠? 아, 화면밖에를 제일 낮게 해야겠구나. 저희 낮게만 더안 보이는 거 아니야? 보셨죠? 제가 비껏 좀. 고른 B컷들이 있어요. 이 사진도 있고 이런 사진도 있는데 저희 아빠가 이 사진을 보고 남기신 말씀이 있어요. 뭐야? 주연아, 응? 우리 아가 등이 많이 굽었더라. 어? 그랬을 때 아빠 이거 포즈야. 이랬더니 포즈야? 그래서 아빠는 너가 그 등이 많이 굽은 줄 알고 마음 아파했잖아. 이러면서 저는 우리 멤버들 다 같이 봐야 돼가지고 네. 좀 정감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아 아니면은 우주설아 언니 뭐 근데 막내 애들은 좀 다르게 돼 있어요. 뭐라고 돼 있어? 우주 여름이, 우주 다요미. 그리고 왜? 할말 있으세요? 우주 연정 연 사랑해! 다영이가 많이 심심한가 많이 봅니다. 심심한가요?